안녕하세요. 한국 농유럽 컨설팅 연구원 유한종입니다. 이렇게 오늘 같은 자리에서 저희 조사 내용이 앞에, 앞에 진행된 내용들을 쭉 들어봤는데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앞서 발표된 토론된 내용이라든가 발표된 솔루션들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 내용들을 보시면 또 어떤 참고가 되시고 시사할 만한 이슈들이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조사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간단했습니다. 저희 처음에 그 조사의 동기는 저희가 늘 고객과 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인터랙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고객들은 기업들과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채널을 이용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채널을 이용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그 채널을 이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경험이라든가 만족은 없다 했는가 이런 것들을 궁금했던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부터 한 5년 됐죠 벌써 5년 동안 계속해서 매년 봄에 이런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들을 쭉 해서 데이터들을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조사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올해 이루어졌던 그 조사 내용을 전체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좀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조사 내용들은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컨택 채널의 이용 실태, 그리고 또 디지털 채널. 여기서 채널 자체에서 좀 구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통적으로 기업과 또는 기관,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그, 그 대상과 고객이 커뮤니케이션한 채널은 가장 전통적인 채널은 영업접점입니다, 영업점. 바로 대면접점이었죠. 그런 대면접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 약한 20여 년 전쯤에 콜센터라는 그러한 채널이 발생하면서 대부분의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콜센터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전한 시기가 약2 0년이 흐르면서 지금은 어떤 채널이냐면 바로 예, 누구나 많이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채널이죠. 이제. 그래서 사실상 디지털 채널에서의 고객 커뮤니케이션, 인터랙션을 이해하고 고객 경험을 이해하려면 콜센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그, 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근무하시는 분야가 뭐, 콜센터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분야라고 하실지라도 마케팅이든, 세일즈든, 홍보든, 어, IT든, 예, 실질적으로 디지털 채널과 관련해서 어떠한 그 이슈가 있고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면은 채널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지금 가장 활발한 분야인 콜센터 쪽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인터랙션이 어떤지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훨씬 더 디지털을 이해하시기가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채널 자체를 콜센터라는 채널, 그리고 그 이후에 디지털 채널 이렇게 구분해서 좀 조사를 해보고 있고요. 이러한 그 채널별로 어떠한 그 이용 동기와 목적이 있었고 경험 요소가 있었는지 만족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업에 대한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요소들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좀 본론 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체 조사는 일단 그래도 조사 발표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 2015년 4월 2주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70세 면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 최근 6개월 이 내에 콜센터라든가 어떤 그 다른 디지털 채널을 이용하여 가지고 기업과 커뮤니케이션한 경험이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 실사하는 거그 여론조사 전문 업체이죠 마크로미 랜브랜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조사에 대한 공신력은 충분히 확, 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 이용 목적 이용 그 현황입니다. 주로 화면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그 콜센터에 관한 그 채널 이용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가 디지털 채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콜센터에 대한 그 이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반면에 포털이죠. 전통적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던 웹 검색 방식의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의 빈도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가 있고, 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어떤 이메일이라든가 SNS 같은 디지털 채널들이 조금씩 더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에 대한 그 이용 현황을 산업별로 보게 되면은 좀 특징 있는 것이 통신, 금융 가전 이쪽들은 그 전통적인 채널인 콜센터 채널을 훨씬 많이 이용하시고요. 그럼 유통 쪽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채널을 많이 이용하세요. 그럼 이런 이러한 그 산업별로 이런 차이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 이용 동기 일본 이해가 되실 겁니다. <laughs> 자 여기서 제시드만 같이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요금이라든가 비용 결제 관련한 문의를 용도의 그 이용 목적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포털이나 SNS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용 문의, 주, 즉 정보 탐색 목적이 높고 어, 이메일은 이제 불만이나 문제 제기를 할때 그때는 이메일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요즘 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들은 어, 어떤 그 업무 처리라든가 문제 해결 대한 진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도를활용 하는데 앞서 살펴봤던 그 산업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를 이와 이유가 연관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앞 페이지로 가보자면은. 통신이나 가정 통신이나 금융 같은 경우는 저희 모든 소비 자 잡전이 똑같지만 대부분의 기업과 인터랙션을 하는 이유들이 요금과 관련해서 주로 비용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죠 즉 금전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면 또 유통 쪽은 어떤 상품이나 그 제, 주요 제품들이죠 제품들에 대해서 가격 비교라든가 어떤 그뭐 이용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차이가 금전적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적으로 민감한 그러한 이슈들일수록 니즈일수록 비대면 채널, 디지털 채널 즉 디지털 채널보다는 콜센터라는 직접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채널을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아마 여기서 지금 짚은 이슈가 향후에 디지털 채널을 어떻게 가져가고 투자라든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그 전략적인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뭐, 산업 특성에 따른 채널별 이용 목적은 나중에 뭐 자료를 다운받아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콜센터, 그 컨택센터 이용 전에 주로 어떤 채널을 사용했느냐를 보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그 곧장 콜센터 이용한 것 이용한 경우들보다도 그 어떤 포털, 포털을 이용해서 먼저 문제기를 시도하다가 잘안될 때, 그럴 때 컨택센터에 전화하는경향들이좀많아는걸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채널 이용에 대한 그 에포트 스코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내에서는 어떤 고객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었던 그 만족도나 이런 걸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에포트 스코어를 더 많이 얘기합니다 사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것을 봤을 때 여기서 중요해서 좀 나오는 것이 자 연한 파란색이 콜센터고 진한 파란색이 디지털 채널인데. 콜센터 같은 경우는 5분 이내에 문제 해결률이 36.8%입니다. 반면에 디지털 채널은 훨씬 낮죠. 그래서 디지털 채널은 6분, 10분 정도 감지 양 채널이 비슷하고 10분 이상 오래 걸리는 건 명확하게 디지털 채널 쪽에서의 문제 해결이 훨씬 오래 걸리고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고객들이 콜센터라는 전통적인 인터랙션 채널과 디지털이라는 신종 인터랙션 채널을 놓고 볼때 디지털 채널에서 느끼는 불편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 해결까지 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것은 향후 에 어떤 투자 의사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해결까지 소요 시간을 연도별로 놓고 보면은 그 콜센터는 약간씩 증가하고 있죠. 아 여기에 대그 약간씩 증가하고 있지만 그 디지털 채널 같은 경우는 그 문제 해결 속도 시, 소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볼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앞서 얘기했던 것과 약간 중복되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좀 패스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 전체 채널 이용 관련한 CES, 지금 얼마나 힘들었는가. 여기에 대한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콜센터의 CES 및 탑2, 그러니까 탑, 여기서 말하는 탑2라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비율입니다.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 리서치에서 탑2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다, 보통이다, 많다, 이과정상에서 그 높은 쪽. 어떤 정도의 그 크기가 크다는 쪽인데, 이제 콜센터의 CES 탑2를 놓고 보면은 2013년에는 45.2에서, 3.45에서 2015년 3.31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디지털 채널 역시 약간 감소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탑2에 속하는 사람들의 그 평은 뭐냐면은, 콜센터를 이용할 땐약31.5%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디지털 채널은 35.2%의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애쓴다. 즉 불편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이것만 보더라도 콜센터 대비 현재로서는 디지털 채널이 조금은 더 편하지가 않은 그런 채널로서 아직은 위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 산업별로인데 역시 뭐 이제 그 정보통신화 과정 쪽에서 상대적으로 그 채널을 이용한 문제 해결에 그 상대적으로 많이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결과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아, 다음은 이제 그 채널 이용에 대한 만족도 수준입니다. 자, 콜센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ARS 부분에 대한 그 음성 안내에 대한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상담원의 상담 태도라든가 업무 처리 능력에 대한 만족도 는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저희가 그 장기적인 그 품질 조사 데이터를 트래킹해 봤을 때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커뮤니케이션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상담원의 사람의 인적인 응대 품질에 있어서는 상향 안정화된 수준에 와 있는데 초기에 수신여권이라든가 셀프처리라든가 음성안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품질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그 콜센터 이용 만족도 높이기 위한 초기 응대여건, 수신여건에 대한 투자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소요될 수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그 고객관점의 품질면에서 그 필요성이 좀 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지, 디지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자 채널 접근의 편의성. 그리고 채널 활성화, 어떤 어, 인터랙션을 던졌을 때 반응이 오는 속도, 그렇게 해서 오는 정부의 신뢰성, 정확성, 다양성, 확장성 면에서 지속적으로 이용의 만족도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만족도는 상승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곳에서 완벽한 그 어떤 그 노력이나 애쓴 것은 여전히 콜센터에 비해서는 좀 저조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연도별 고객 체감 경험인데 자, 콜센터를 보게 되면은 아까 그탑2 그룹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고객 경험을 봤을 때 콜센터에 대한 경험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 친근하고 편안하다는 느낌 상승하고 있죠? 진정성을 느낀다는 훨씬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이미지 바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뭐 오락가락 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봐야 될건 디지털 채널입니다. 디지털 채널에 대한 그 고객 경험 요소를 봤을 때 친근하고 편안하다는 경험을 갖는 예,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진정성을 느낀다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하향 추세이면서 또한 긍정적인 이미지 반응에 대해서도 좀 하향 추세에 있어요. 그럼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저희가 연구를 했을 때, 연구자로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디지털 채널과 콜 채널의 큰 차이는 커뮤니케이션의 상대방이 누구냐라는 것 같습니다.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응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이 나와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채널이고 디지털 채널은 인적인 응대보다는 주로 텍스트에 의한 응대가 많겠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경험적인 만족 요소들이 디지털 채널은 콜 채널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태생적인 한계 이것을 좀 저희는 어떤 하나 의 인사이트로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과제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이러한 인사이트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따져볼 때 사실은 디지털 채널에 대한 투자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기업들은 왜냐하면 콜 채널은 유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뭐 어느 정도도 알고 계시겠지만 인프라 투자도 그렇지만 인건비라는 거 이런 그 유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느낄 수밖에 없고 언제까지 무한정으로 콜 센터의 크기를 상담사들 의 수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국에 불가피하게 디지털 채널을 확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디지털 채널을 확장하는 데있어 중요한 전략은 뭐냐면 가능한 한 디지털 채널 즉 텍스트로 서로 인터랙션을 하되 가능한 한 인간의 맛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인터랙션이 되도록 디지털 채널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것이 저희가 보는 하나의 시사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거죠 텍스트를 가지고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데 어떻게 인간미를 느끼게 할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인데 여기서 바로 이게 옴니 채널과 연결이 됩니다. 이제 예. 디지털 채널이 최대한 콜센터만큼 못하겠지만 최대한 인간으로서의 서로 간의 상호의 상호장의 진정성 을 느껴지게 하려면은 결국에는 나와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고객이 그 고객이 나와 즉 우리와 인터랙션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을 거쳤는지 예컨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어떠한 채널을 이용해서 먼저 인터랙션을 시도했는지 그러한 인터랙션 시도 과정에서 또는 경험 과정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만족이나 불만족 형태를 가졌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튼실하게 갖춘 상태에서 디지털 채널을 이용한 인터랙션이해은다면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그런 요소들을 어느 정도 커버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위해 기 때문에 결국에는 디지털 채널을 이용해가지고 고객을 만족시키려면은 옴니 채널 관점에서 전방위적인 채널, 즉 고객이 접할 수 있는, 고객이 느낄 수 있고 컨택할 수 있는 모든 채널에서의 고객 경험 요소를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과 관점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옴니 채널 매니지먼트가 되겠죠. 결국에는 고객 정보와 그 다음에 거래 정보, 커뮤니케이션 정보, 어떠한 채널에서 발생하든 그러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서로 고객 전이에 따라서, 고객의 채동, 채널 이동에 따라서 계속 함께 같이 딸려다니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디지털 채널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 같은 이러한 약점 요소들 즉 고객 경영면에서 약점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또 하나 재미있는 결과인데요. 자 이제 콜센터 이용 후에 콜센터 서비스 이용 후에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고 본 겁니다. 여기 데이터 나와 있는 것처럼. 콜센터 서비스를 이용 후에 이미지 전환율을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전환한 경우가 38.2%나 됩니다. 또 한편으로 는무관심해서 별로 그, 그 기업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이나 이런 느낌 별로 없었어요. 그냥 남인 거죠. 크게 나랑 어떤 그 관여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긍정적인 형태로 관여가 바 변경된 게 33.3%나 돼요. 반면에 이 한편 그 디지털 채널 같은 경우는 콜센터보다는 약간 낮지만 어, 디지털 채널도 역시 그 인터랙션, 적극적인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고객의 경험을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해서 긍정으로 바꾸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는 것도 참 중요하고 눈에 띄지만 연구자로서 제가 볼땐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있는 그림입니다. 예,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콜센터든 디지털 채널든 이것을 통해서 인터랙션함으로써 우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가진, 긍정적인 경험을 가진 그런 상태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고객 관계 관리 면에서 상당한 그 시사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이제 이런 어, 주요상들을 살펴보고 계속 보면 이제 고객 경험 조수를 마저 살펴보면 자, 콜센터 이용한 그 평균 탑2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재구매 이용이나 의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앞서 나온 결과가 유사하죠. 콜센터 서비스를 이용 후에 부정적이었던 경험이 긍정적인 경험으로 변화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재구매나 재이용 의향은 높아지겠죠. 한편 그다음 쪽의 디지털 채널 쪽을 볼까요? 아, 디지털 채널 쪽은 보면 은 콜센터같이 이렇게 매년 쭉 상승하는 그러한 그, 아, 그림보다는 약간 하향, 오락가락하는 추세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앞서부터 제가 일관되쭉 얘기했던 콜센터라는 채널에서 인터랙션이 주는 고객의 느끼는 경험과 디지털 채널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고객 경험 면에서의 한계점 그런 원인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디지털 채널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옴니 채널 관점에서 최대한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을 감싸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채널 매니지먼트라든가 인프라 환경이라든가 운영 전략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산업별 뭐그 채널 이동 어, 경로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나중에 자료 다운받아서 그 천천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자 중요한 건이 부분입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콜센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 또는 이용 도중에 다른 채널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이동시킨 경우죠. 그럼 왜 그러느냐? 자 보게 되면은 그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 사용이 편리해서 그 다음에 즉 사용이 편하다는 뭐냐면 콜센터보다 다른 채널이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지가 콜센터 연결이 잘안 돼서 그러니까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채널보다 사용의 편리성이나 접근성에서 약간의 열이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정서적인 요인, 인간적인 교감, 공감대, 상호 작용 이런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콜센터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연결이 잘안 되는 문제죠. 예, 전화를 걸었는데 빨리 연결이 안 되고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거.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콜센터의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한정으로 인력을 늘리면서 투자를 할수 없습니다. 디지털 채널에 대한 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콜센터에 대한 수요와 고객들의 인터랙션 니즈를 디지털 채널 쪽으로 전환시켜 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 많이 이제 그 몇년 내에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질 부분이 금융 쪽이라고 보여져요. 금융재단 특히 은행권이죠. 이제 은행,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영업점 대면 접점들을 대폭 축소하면서 대부분의 고객과의 그 작용사 인터랙션들을 비대면 채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큰 틀을 변화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비대면 채널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콜센터에다 계속 투자할수겠냐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비대면 채널 중에서도 디지털 채널에 대한 투자를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자 그런데 디지털 채널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보면은. 고객들이 디지털 채널을 이용하다가 다른 채널로 가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나도 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상대방도 나에 맞춰서 응답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잘하니까 문제 해결잘 되는데 또 상담사들이 상당히 그, 그 업무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응대 스킬이 상당히 숙련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디지털 채널은 텍스트를 가지고 인터랙션 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고받는 정보에 대한 그 양도 그렇고 시간적인 갭도 있고 그런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더라 또한 가지가 응답 처리 속도가 느리더라 아까 살펴본 것처럼 디지털 채널을 이용한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약 6분에서 10분 그 이내에 위치하게 됩니다 콜센터보다 훨씬 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해결하는 것이 향후 디지털 채널 운영 전략이라든가 인프라 투자에 중요한 방향성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거는 뭐 약간 마지막에 그냥 좀더본 건데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쇼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구경만 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건쇼룸밍이라고 그러고 역으로 온라인에서 보고 나서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역쇼룸밍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데이터를 계속 관리 하고 살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도 해봤는데 상당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예, 쇼룸밍 비율이 약65.4%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역효음용은 58.1% 정도로 나왔죠. 그럼 이제 이런 경우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때도 그 디지털 채널 전략면에서 한 가지 좀 시사점이 있어서 발표를 드리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 사용할 때첫 번째는 온라인 채널에서 이용해가지고 정보 탐색을 먼저 하죠. 그래서 타겟팅을 쭉한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에 가가지고 실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만져보고 경험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구매는 온라인에서 각종 카드 할인과 기타 등등 포인트 적립을 해가면서 이제 구매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쇼룸밍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쇼룸밍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이 아마 백화점 업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쇼핑을 하게 되면 저희 와이프가 많이 그러더라고요. <laughs>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역발상으로 이러한 쇼룸밍을잘 활용한 사례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면 이제 아직 뭐 대기업은 아닙니다. 국내 중소기업인데 가구 업체요. 거실장 중에 거실에 놓는 TV 다이라든가 뭐 거실 수납장 이런 또 쇼파 이런 걸 만드는 국내 가구 업체인데 아마 이름을 대면 다알것 같아요. 거의 많이들 사용하시니까. 자,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아, 까 오프라인 매장이 없습니다. 제조업체인데도 불구하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매장이 어디냐면 매장보다는 전시룸의 개념으로 크게 만들어 놓고 아예 그 거래 방식 그래요.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먼저 찾아 봅니다. 찾아보고 가격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경험담 같은 걸다 판단해 보죠. 그리고 나서 저, 자기들 남들 메모를 해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으로 갑니다. 매장보다는 전시룸입니다. 이제 오프라인 쇼룸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직접 체험을 하게 요다 앉아도 보고 문도 열어보고 닫아보고. 예, 그렇게 체험을 하고 나서 구매는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통상적으로 생각하게 저기는 거기서 카드 결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예, 매장에 PC가 쫙 되어 있습니다. 매장에 PC가 쭉 악루에 있어가지고 그 PC에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게 해놨어요. <laughs> 그럼으로써 고객들이 온라인 구매에서 얻게 되는 각종 카드 할인이라든가 포인트 적립 혜택을 다 얻게 해주는 거죠. 예, 네, 굉장히 역발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쇼룸이 현상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디지털 채널과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에 따라가지고 위기로만 그 느낄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점 때문에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제가 그쭉 조사한 내용이 많은 것을 좀 축약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 흐름도 약간 끊기거나 이런 부분이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그 요약을 하자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FCR 즉 First Call Resolution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통화에서의 문제 해결률 또는 첫 번째 컨택에서의 문제 해결률 이것을 높인 게 중요하며 또한 가지가 문제 해결까지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특히 디지털 채널은 이 부분이 취약해서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해결까지 소요 시간을 어떻게 단축할까. 그리고 또한 가지는 고객별 선호 채널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 고객에 따라서는 콜보다 디지털 채널을 선호하는 고객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영향층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그러한 그 각각의 고객별 선호 채널이 있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고객에 관나 인터랙션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채널별 인터랙션 횟수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그 수준의 어떤 인프라 투자라든가 전문 솔루션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고객별 선호 채널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 여기서 또한 가지 좀지고 가고 싶은 게 디지털 채널이 발달을 하고 옴니 채널 매니지먼트가 이슈가 되면서 새롭게 주목받는 존재가 하나가 생 있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바로 CRM입니다. 한때 CRM은 죽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CRM은 결국에 네, 많은 투자만 주발하고 실제 쓸모 없고 옛날에 데이터베이스 마케팅과 큰 차이가 없더라 이런 식의 평들이 많이 있었는데 옴니채널 매니지먼트 시대를 넘면서 CRM이 살아나고 있어요. 아마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은 벌써 눈치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옴니채널 매니지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와 정보간의 결합인데 채널 이용 정보, 거래 정보, 커뮤니케이션 정보 그런 것들을 일관된 흐름으로, 일관된 기준으로 특정 고객께 딱 찍어서 연결시켜 줄수 있는 것이 바로 CRM 정보입니다. CRM에서 가지고 있는 고객 정보, 그것이 이제 옴니채널 매니지먼트 시대에서는 예전에와 다르게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좀 이제 인정받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와 함께 그 옴니채널 매니지먼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CRM 시스템에 대한 그리고 CRM 내에 보유된 고객 정보에 대한 고도화 작업들을 함께 계속 움직여가는 그런 구조로 전략이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런 그 고객별 선호 채널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데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디지털 채널이 성장하고 있는데, 예, 콜센터가 고객 경험 면에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채널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들은 원하는 건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을 가능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입니다.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적인 응대 그런 면에서 콜센터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채널로서 역할을 하는데 콜센터를 무한정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디지털 채널을 가지고 있는 이한그 문제 해결 소요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 그리고 어떤 그 인간적인 정서적인 그 상호작용이 부족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향후 디지털 채널 운영 전략 매니지먼트의 어, 과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 채널 내에서 그리고 채널 간에 그리고 또 고객 정보와 거래 정보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잘 결합해 가지고 예, 커스터머의 전移 커스터 고객의 전율를 따라서 같이 이동시켜 주면서 예, 고객을 맞춤형으로 응대해 주는 예, 그러한 그 방향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서머리로서 발표를 마치고 계속해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